살을 잘게 쫑쫑 썰어줍니다. 그 다음 재료는 여느 집에나 꼭 구비되어 있는 참치 통조림. 참치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그렇죠. 기름 있잖아요. 저 먹어도 된다고 참치 통조림 속 기름은 까놀라유로 몸에 좋을 뿐 아니라 음식을 할 때 사용하면 맛이 더욱 깊어진다니 참고하세요. 그렇군요. 참치 캔기름과 함께 잘게 썬 양파를 푹 익혀줍니다. 오늘 소스의 하이라이트 바로 쌈장갑 돈가스 소스입니다. 볶은 참치에 각각 3큰술씩 넣어주면 오케이! 풍성하게 넣었네요. 쌈장의 짠맛을 달콤한 돈가스 소스가 보완해주는 환상궁합. 아버님 개인적으로 매운맛 살짝 매콤한 맛 좋아하시나요? 네 괜찮습니다. 아 그러세요?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청양고추 한 개를 잘게 썰어 넣어주세요. 아주 맛있겠다. 알싸하게 매운맛이 입맛을 자극합니다.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깻잎 향이 좋잖아요. 그쵸? 자 마지막으로 깻잎 넣고 갈게요. 너무 많이 드셔. 쓴맛이 강한 거. 많이 드셔. 쓴맛이 강한 거. 깻잎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장이 적합합니다. 깻잎까지 넣으면 쌈장 참치 소스 만들기 끝! 가장 먼저 이광희 씨가 맛을 보는데요. 안 짜요? 정말 맛있는데요? 괜찮죠? 예, 먹어보지 못했던 맛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 맛있습니다. 담백한 참치와 쌈장의 절묘한 조합. 쌈장 참치 소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 바로 캠핑의 꽃 바비큐겠죠. 요즘은 반조리된 고기들이 있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. 숯불 위에서 살짝 구운 고기와 소시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소스와 함께 준비해줍니다. 이젠 바비큐도 고급스럽게 즐기자. 첫 번째 요리, 각종 바비큐와 쌈장 참치 소스가 완성! 아, 밖에 나와서 혹시 이렇게 전 같은 거 해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자주는 없었는데, 네. 예. 어, 오늘은 그러면 전 종류를 한번 우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초간단 맛있는 전 부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홍전? 밀가루 500g과 물 250L, 그리고 각종 채소를 준비합니다. 먼저 양파 반 개와 마늘 3쪽, 고추 한 개를 순서대로 잘게 썰어놓은 그릇에 담아 준비해 주고요. 권 셰프, 버섯을 꺼내는 걸 보니 아하, 오늘은 버섯전을 만들려나 보네요. 권 셰프만의 버섯 썰기 비법, 버섯을 돌려가면서 썰으니 일정한 모양대로 나오네요. 그런데 권 셰프, 설마 그것을 전에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? 조잼입니다. 조잼. 대중 시중에서 오, 많이 파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조잼들 이렇게 하셔갖고 국물 버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빼신 다음에 통째로 넣으셨어요? 아낌없이. 아~ 손으로 통조림 햄을 사정없이 으깨주시고요. 재료를 다 넣은 다음 밀가루를 넣는 게 특이한데 이렇게 하면 재료 양에 딱 맞춰 밀가루를 넣어 반죽할 수 있다네요. 조잼이 약간 간이 있기 때문에 간은 따로 특별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래서 전을 부칠 때 밀가루와 물의 비율은 2:1 비율이 적당합니다. 밀가루 500g에 물 250ml를 넣고 되직하게 반죽해 주고요. 계란 있으시면 뭐 계란 넣어주셔도 되고요. 뜨겁게 달궈진 팬에 살짝 기름을 두른 후 그 위에 반죽을 얇게 펴서 구워주세요. 기울 따라서. 오, 요시의 노드건 셰프. 간만에 실력 발휘 제대로 합니다. 한쪽 면이 노릇하게 익었을 때 뒤집어주세요. 햄 익은 거죠. 이게 캠핑 와서 이런 요리 전 생각을 못 했는데 아, 그러세요? 아주 쉽게 네. 운치 있는 날 부인 와이프하고 뭐.